미나상 곰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신나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K짱의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나는 그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들이나 그런 것들이 원클릭으로 여러분들 가시기 쉽게 원클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스타바오 K짱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건은요. 요즘 제가 좀 약간 SNS에 좀 많이 관한 정보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라인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라인 플러스 스토킹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미친 아이가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 K짱이 여러분들께 아주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로 인한 트러블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인으로까지 발전하는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건은 6월 27일 대낮에 1시 20분쯤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교회에 귤밭이 펼쳐지는 화창한 해안가의 한 동네에서 벌어집니다. 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미라이 씨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미라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갓딴 면허로 어머니 차에서 운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이제 막 내리려고 할 때쯤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더벅하고 미행하고 있었어요. 자, 자택에서 70m 정도 떨어진 좁은 골목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어떤 남성이 맹렬하게 그녀를 쫓아가 칼로 덮쳤습니다. 여자는 외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미라이 씨의 외침이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지만 용의자는 미라이 씨에게 말타기 상태가 된 채, 그러니까 그녀의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등에 있는 상처만 10군데 이상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난도질이었죠. 자, 미라이 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대략 2시간 뒤에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대해서 바로 인정했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했는데 상세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두 사람 모두 시즈오카시 미시마시에 있는 일본 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교양학과 2학년인 동급생이었고 둘이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대체 어떤 일로 이 남성은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걸까요? 자, 범인이었던 호리 아오이, 당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자, 호리 아오이라는 이 남자가 2019년 4월 미시마시의 일본 대학 국제관계학부에 진학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게 실제 그가 다녔던 학교예요. 두 명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급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지. 예쁜 여자.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여자. 자, 7월 달에, 2019년 7월에 호리는 대학 군에 있는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부에 다니고 있는 야마다 미라이 씨. 야마다 미라이 씨는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자, 그녀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호감에 빠집니다. 호의를 가지게 돼요. 자, 두 사람 모두 시즈오카의 미시마시에 있는 일본 대학 국제관계학부의 교양학과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진짜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인기가 많긴 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좋은 아이라고 할 만큼 좋은 아이다라고 지인이 말할 정도였대요. 이 야마다 미라이 씨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녀는 이제 면허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그 편의점까지 맨날 그녀를 픽업하고 드롭해주고, 픽업하고 드롭해주고 했던 거야, 아버지가. 자, 그만큼 가족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만나면 반드시 니꼬 한대요. 니꼬가 이렇게 싱글벙글이란 뜻이거든요. 만나면 싱글벙글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요즘 아주 드문 정도로 좋은 아이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친구 말로 따르면은 그녀는 공부에 굉장히 전념한 듯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녀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독후감으로 상을 받기도 했던 굉장히 성적도 우수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아, 너무 얼굴이 스미마생하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봐주세요. 어쩔 수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녀가 사실 그녀에게 이렇게 호의를 품게 되면서 그 야마다 미라이 씨에게 라인 아이디를 가르쳐달라고 끈질기게 추궁하기 시작해요. 근데 야마다 씨는 사실 그랑 뭔가 접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뭐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번 거절 당하면 뭔가 아 네 라던가 아니면 좀 더 친해진 다음에 다시 묻던가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녀에게 라인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집착을 부린 거예요. 라인 아이디 좀 알려줘. 라인 아이디 좀 알려줘. 라인 아이디 좀 알려줘. 라인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래부터 성격이 미라이 씨가 약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마다 미라이 씨는 이런 호리의 집요함에 결국 져버리게 돼서 10월경에 결국 라인 아이디를 가르쳐 주게 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19년 10월이었어요. 자, 라인 아이디를 주고받자마자 호리는 야마다 씨를 미라이라고 아래의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잠깐만 제가 이거 화면을 작게 만들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 사이면은 성을 불러요. 예를 들면 저는 김씨니까 김우상이라고 해요. 그 뒤에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K짱이라고 부르지 않아. K라고 부르지 않아. K상 이렇게 안 불러. 김K라고 하면. 근데 원래는 야마다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뒤에 이름이잖아. 친한 사이들끼리만 부를 수 있는 이름. 미라이. 라고 이름을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자, 라인 아이디를 주고받자마자 호리 씨는 야마다 씨를 미라이라고 아래 이름으로 불러버리고 미라이 뭐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다음 주에라도 미라이랑 같이 함께 밥 먹고 싶은데 어때? 등의 식사 권유를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야마다 씨는 그때마다 사실 좀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답장을 못 받으면 있잖아.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면서. 못하면 보통 몇 번이나 밥 먹자라고 했으면 앵간하면 약간 아 얘가 날 좀 불편하는구나 라고 좀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아니었던 거야. 얘는 아니었던 거야. 자, 그 라인의 내용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미라이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또 만약에 답장이 좀 늦으면 왜 답장이 이렇게 늦어? 뭐 하는데? 막 이러면서 답이 느리다고 불만을 막 드러내는 등 마치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윽고 그 라인의 내용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그리고 무슨 취향의 타입이 남자 취향 어떤 취향을 좋아해라던가 그리고 가족이나 일 굉장히 사적인 내용까지 물어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남자친구 몇 명 만나봤어? 어떤 사람이 네 타입이야?
지금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해? 지금은 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느낌인가?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은 있어? 뭔가 외적인 부분이랑 내적인 부분이랑 어떤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미라이, 미라이는 나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해? 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마다 씨 입장에서는 왜 저래? 미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착한 성격의 이 미라이 씨가 100명이 진짜 다 좋아한다는 여성분이었잖아.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답장을 좀 늦게 하거나 만나서 그러면 조금 어떤 핑계를 대서 약간 거절을 하거나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리가 점점 사적인 프라이빗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키는 몇이야? 몸무게는 몇이야? 미라이 부모님은 뭘 하셔? 혹시 이번 달 비어있어? 나 내일 라면 먹으러 가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는 거 어때? 막 이러면서 뭐지 직항가 따라 이션이 이까가 막 이러면서 이션이 이까가 약간 좀 너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션이 이까가 뭐야 왜 저래. 자 그런데도 그녀는 너무 착해서 억지로 답장은 해주기는 해요. 거절을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라이 씨가 이런 무례한 질문에 또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답장은 가끔 이렇게 해주기는 했다고는 해요. 성격이 너무 착했지. 그러면서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미라이 헨신 오서 막 이러면서 미라이 답장이 너무 늦다 이러면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녀 입장에서는 늦은 이유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답이 좀 늦었어요 라고 하면은 아 그랬구나 아이 미안해. 그런데 일단 그 상태는 사과를 하는데 나중에 또 답이 또 늦으면 또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짓거리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야마다 씨는 이렇게 호리로부터의 라인이 너무너무 싫은데도 답장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 되었기는 했어요. 자 10월부터 다음 해인 6월에 약 9개월간에 이 가해자였던 이 호리 아오이가 551회나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9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89회의 메시지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호리가 보낸 메시지가 551회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라이 씨가 답장해준 건 238번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너무 착해. 왜 답장을 해주는지 왜 나 너무 착한 것 같아. 이 미라이 씨라는 사람이 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온순하셨었나 봐.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하냐?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야마다 씨가 친구에게 이 호리랑 같이 주고받는 라인을 보내주면서 상담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봤더니 친구가 이제 보는 거야. 보더니 야 얘 뭐야? 얘 미쳤... 뭐야? 이러면서 에? 난 이거래 후스잖아? 이라고 한 거지. 무슨 뜻이냐면 에? 난 이거래 이거 뭐야? 후스잖아? 얘 좀 평범하지가 않다. 얘 보통 애가 좀 이상한 애인 것 같아. 라면서 친구가 질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라이 씨가 가능하다면 나 블락 차단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 그래? 차단이라고 그러지? 한국에서는. 이거 약간 차단하고 싶은데 내가 차단하면 얘가 막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좀 무서워. 라면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9년 12월경부터 야마다 씨의 전화로 약간 공중전화 번호나 약간 그 발신 제한 번호, 이 무언 전화로 뭔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시모시라고 상대방, 내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미라이 씨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맥도날드 점 내에 가게 됐는데 근처 학교 근처에 맥도날드에 가게 됐는데 이런 글자가 성화가 됐던 거야. 자신의 이름과 번호와 그 다음에 대화시대구다사이 라면서 전화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쓴 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야마다 씨의 전화번호, 야마다 씨의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또 SNS상에 DM이나 이런 거에도 SNS 뭐가 있으면 뭐 페이스북이면 그 아이디 그리고 그 아이디 밑에 이 야마다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렇게 여기저기 써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녀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야 홀이 걔 아니니? 라고 했는데 그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천사 이 야마다 씨가 엄마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데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다고 해요. 나 모르겠어. 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100% 그 새끼 신고했을 거지만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경찰에 상담을 합니다. 자, 2020년 1월 야마다 씨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인터넷상에 자신의 이름, 개인 정보 등이 올라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누마즈 경찰서에 상담합니다. 자, 하지만 경찰이 뭐라 그러냐? 그냥 전화번호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범, 지도, 이 정도. 그거 특별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피해자한테 그냥 전화번호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의자 이름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 수사할 바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직접적인 피해 보신 게 없으시잖아요. 막 또 이때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이때 호리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 경찰이. 왜냐면 그녀가 라인 아이디는 주고받았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호리라는 증거가 마땅히 없는 거야. 내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호리가 내 번호를 적어놨다? 막 이런 거잖아.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전화번호야 쉽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녀가 그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왜? 증거가 없으니까. 너무 천사지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호리가 야마다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 야마다 미라이 씨가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부실에 몰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원의 명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미친 아이가. 자, 아마 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너무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고받고 했잖아. 그가 지 혼자만 500번 넘게 보냈지만 700몇 회 그 라인을 주고받았으니까 아마 얘는 자기가 미라이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미라이 씨가 막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어. 막 무언 전화가 오고 막 내 정보를 SNS 상에도 막 퍼지고 있고 막 어디 맥도날드에도 막 내 번호가 적혀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섭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혹시 의지하거나 좀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를 노렸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은 너가 나를 무시해? 라고 해서 그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또라이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치 맞지 않을지. 자, 그러다가 드디어 그녀가 다짐을 합니다. 거절해야겠다. 그래서 2020년 4월 드디어 이 야마다 미라이 씨가 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요. 스키잖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호리에게 전달하려고 거절하려고 했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 기사에 써있던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맨네. 타쿠상 라인 시트 그랬더럽게도 스키잖아인다. 他の人と LINE した方がもっと楽しいと思う 라면서 고멘네 타쿠상 LINE してくれてるけど 라고 くれてるけど 라고 표현해. 이게 뭐냐면 미안해 많은 LINE을 나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너무 친절.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他の人と LINE した方がもっと楽しいと思う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라인을 하는 게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 모두가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자, 그런데 호리는 이 야마다 씨가 보낸 이 문자를 무시해. 그냥 어떤 문자로 취급해요. 물러서는 일이 없어. 그래서 거절하면은 아 미안
이렇게 하기는 커녕 변함없이 그 똑같이 계속 이기적인 마음으로 라인을 계속 보내요. 자, 그리고 답장으로 뭐라는지 알아? 답장으로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번도. 올해는 할까대 랭아이 간조가 기에나인다. どう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俺は未来のことが好きだし、そう言われても無理。 一緒に インスタ ライブしよう?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읽어드리면 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의 연애, 이 사랑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미라이가 좋고 네가 그렇게 말해도 무리야. 우리 一緒に インスタ ライブしない? 야라나이? 막 이렇게 보냈어. 우리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하지 않을래? 라면서 이렇게 오히려 권유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지. 이 사람을 계속 피하고 싶지.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학교 생활에서도 계속 피해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몇 번이고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막 이러니까 그녀는 계속 그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 답장을 하지 말자. 라인 답장을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결국 호리아오이의 라인을 블럭합니다. 차단을 시켜요. 그런데 호리가 어떻겠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호리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격노한 호리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사리가 싹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해하기로 결정해요. 자, 호리는 지금까지 라인 교환으로 라인을 주고받으면서 얻었던 그녀의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야마다시의 아르바이트 하는 곳과 그녀의 집, 그리고 그녀가 타고 다니는 차를 특정합니다. 그녀가 갓 면허를 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훔쳐보면서 미행을 하면서 그녀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녀의 그 부활동, 동아리 부실에서 걔가 훔쳐간 정보들 있잖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녀의 이제 특징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입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리는 사건 4개월 전부터 2020년 2월에 흉기를 홈센터에서 구입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닭고기 해체용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살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닭고기 해체용 칼뿐만 아니라 그 아마존에서 서바이벌 나이프까지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완전 그냥 죽일 생각이었던 거지. 뿐만 아닙니다.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자기 방에서 골판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찌르는 연습을 했대요. 골판지를 야마다 미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골판지에다 계속 찌르는 연습을 한 거야. 자,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노미카이가 있었어요. 이 노미카이를 한국말로 어떻게 직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회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날 같이 술자리를 했던, 사건 한 달 전이었던 2000년 5월에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노미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모여가지고 이제 술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 호리 아오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계속 진정일 무언으로 하고 있었대. 그래서 오히려 너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사건의 전조로 보이는 그러면 1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녀가 경찰에게 이 트러블을 상담하고 있을 무렵의 이야기예요. 자, 그 무렵에 이 호리 아오이가 그녀가 블락을 했잖아.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동창 그 그룹 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탈퇴를 해요. 그래서 그 동창의 말로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라인도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카톡도 단톡이 있잖아요. 라인도 이제 단체 라인 하는 게 있는데 그 라인 그룹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은 가능한데 한 명이 그냥 내가 거기서 그룹 채팅에서 나가버리면 교류를 끊어지잖아. 거기서 내가 누가 날 초대해주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그가 스스로 교류를 끊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범행 2주 전에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호리는 중학교 야구부였던 라인 그룹에서도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라면서 중학교 때 같은 야구부였던 동료, 동급생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건 바로 전에 자신의 신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인지 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인지 중학교 시절 야구부 라인 그룹까지 탈퇴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어. 그리고 칼을 사는 등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이 계획성이 엿보이죠. 자, 그러다가 주변에 사는 어떤 그 주민이 사건 발생 직전이었던 27일 오후 1시 10분에서 15분경에 어떤 젊은 남자의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 게 현지 주민의 목격자 증언이었어요. 근데 호리 용의자와는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자꾸 어떤 남자가 두리번 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고 있어서 만약에 호리라면 아마도 미라이 씨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몇 시쯤에 집에 들어오는지, 돌아오는지 그 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자, 주위에는 여러분 귤,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귤 농가가 많았어. 귤 뭐라 그러지? 귤밭? 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귤을 재배하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귤 농가가 많아서 습격당한 오후의 시간대에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귤밭에 나가 있거나 부재 중인 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말해. 이웃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 우리 미라이가 찔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자, 주위에는 귤 농가가 많고 사람들이 이제 없는 시간대를 고른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계획을 많이 했다는 거겠어요. 그쵸? 그래서 호리는 야마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동, 매복한다던가 미행한다던가 그녀의 정보를 훔친다던가 이런 거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죠. 그러던 어느 날. 자, 그녀가 일했다고 보여지는 편의점이에요. 뭐 문인스톱이다, 뭐 세븐일레븐이다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 미니스톱이지 않나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이건 일본의 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 뒤에 저기가 이제 그 미라이 씨가 일했던 편의점이었어요. 자, 2020년 6월 23일 아침에 야마다 씨가 이제 누마즈 자신의 자택에서 차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를 향해서 오후 1시에 근무를 끝내고 그대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야마다 씨 집 주변에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두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라이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은 아이라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일하는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3km 정도였어요. 자, 3k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는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데 1시 5분에서 10분쯤 호리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가 현장 주변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자, 야마다 씨가 아르바이트에서 귀가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서성이며 매복하고 있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경위를 조사. 막 이러면서 인근 주민이 막 이렇게 말해요. 1시 10분쯤이었나? 복장은 감색 좀 이렇게 검은색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녀가 사망한 곳으로 보여지는 골목이에요. 죽은 현장이죠. 봐봐, 이런 골목에서 당한 거야. 자, 습격당한 현장은 집 근처에 있는 폭 2m도 안 되는 비포장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가 칼을 들고 쫓아간 거야.
귀가 전에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습격당했을 때 그녀가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있었을 때요. 그곳에는 칼을 들고 있는 호리가 매복해 있었어요. 자택에 도착한 야마다 씨가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호리는 손에 든 닭고기 해체용 칼로 야마다 씨에게 덤벼드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차에 들어가게 돼서 몸싸움을 하게 돼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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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마다 씨가 이때 그 호리의 칼을 빼서요. 그러면서 차로부터 50m 정도 막 달려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1시 15분쯤 야마다 씨가 도움을 청하면서 막 도망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대요. 남자가 막 쫓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녀가 말하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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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 주택가에 대나 고함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웃집의 민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문을 두드리며 요청했으나 호리에게 잡혀서 시카를 빼앗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 시간대 다 집에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1시 20분쯤 호리는 야마다 씨에게 올라타요. 그리고 나서 복부, 목, 배, 경부, 부드러운 부분만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찔렀대요. 자, 그리고 그 후 1시 20분 그리고 그 후에 인근 주민의 신고로 달려온 시소카 현경 누마즈 서원이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마다 씨가 병원으로 바로 이송돼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너무 많이 찔려서 과다출혈로. 그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호리가 야마다 씨를 말타기 하면서 칼로 몇 번이나 그녀를 찔렀다라고 진짜 일본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타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야마다 씨에게 49개소나 되는 상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녀를 빨리 응급실로 데려갔어도 어차피 너무 출혈 다량, 그러니까 너무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 49번이나 찔렸는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목, 배, 등, 등에만 10군데. 그리고 막 그 막 배, 뭐 가슴 이런 데만 찔려 있었던 거야. 그 부드러운 상처 찌르기 쉬운데. 그러니까 급소를 겨냥해서 계속 찌른 거야. 49번이나.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일어난 곳이 호리속 용의자가 살았던 장소에서 차로 한 42분, 40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면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뭐 있냐면 현장에 그 흉기의 칼이 남아있었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구급차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모여들어서 이거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느낀 거지. 그래서 자세한 일은 알지 못한 채 야마다 씨가 돌아가셨다, 야마다 씨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절규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애가 죽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라면서. 자, 당시에 현장을 목격했던 분의 증언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이때 좋아요. 경찰서가 오면 그걸 도매놓고 盾みたいなテスの 犯人 男の子 押さえて 男の子は 壁に 埋まってて 押さえて お前は 殺す気で刺したのか그가 체포됩니다. 우리는 체포 후에 용의를 바로 인정했고 자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인 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미라이 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미라이 씨가 2시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체포될 때는 살인 미수였지만 살인 용의로 전환되어서 지검 누마즈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때 보였던 경찰서야. 그녀가 이 경찰서에서 상담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검찰은 2020년 7월 상순에 그를 살인 용의로 기소합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중학교 시절의 호리 아오이입니다. 자, 호리 아오이는요, 2000년 후지산을 바라보는 야마나시현 누마즈시 니시우라 쿠렌 미나미츠루군 후지 카와구치 코마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주소도 더럽게 기네. 자, 가족은 부모님과 3살 위에 형이 있었어요. 그렇게 4명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바로
심장이 약했었어요. 심장이 약했어가지고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심장에 장애가 있어서 마우스 뭐라 그러지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심장 안에 넣고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할 수가 없고 체육 수업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냥 견학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얘는 세이브 라이온즈 팬이었대요. 그런데 호리가 이제 심장이 약하니까 구기 운동 뛰거나 축구나 야구나 막 이런 것들 농구 막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는 운동은 못 하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야구부에 입부를 해서 선수가 아닌 매니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공부는 뭐 아마 뭐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성격은요. 얌전했다고 해요. 얌전한 성격으로 언제나 웃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의 초중교 동창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과 아마 3살 정도 위에 형이랑 같이 살았던 걸로 아파트에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가 화내거나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캐치볼도 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성격 굉장히 착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얘 인스타도 나오더라고. 근데 팔로워가 96명,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나쁜 새끼잖아. 그래서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팔로워가 96명이면 뭐 그렇게 적은 탈도 아니었어. 그지? 그 프로필도 막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딱 프로필로 해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으로부터 평판이 좋았대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사랑받고 뭐 약간 좀 약간 놀림받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화를 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친절한 사람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던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그냥 조용하고, 그냥 웃고, 화 안 내고. 그런,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친구였던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이성과의 접촉은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여자와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여자에게 사실 인기가 그렇게 있지도 않았다. 라면서 동급생이 이런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바라키현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맨션이라고 합니다. 자, 용의자가 진학한 것은 코시엔 단골의 유명 사립 고등학교였어요. 자, 중학교 체육제에서 호리 용의자가 이제 심장 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에는 참가를 못하니까 이제 야구부는 들어갔는데 이제 매니저로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빠 일 때문에 이바라키 현내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뭐를 하냐? 영어부에 입학하게 된 거야. 영어부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가 난 야구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좀 적응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호리의 정신건강 균형도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전출한 동급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미리 좀 경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징그러운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한 20초 정도 스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때의 호리 미라이가 우라사이트라고 해요. 그 나크웹 같은 거 있잖아.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호리가 4년 정도 전에 암거래 사이트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의 트윗을 리트윗한다던가 뭔가 댓글을 단다던가 지금은 삭제됐지만 그때 호리 모습이 약간 조금 이상했어요. 좀 걱정됐어요 라고 해요. 지금 징그러운 거 나갈 거예요. 자,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었던 야미 사이토라고 해. 약간 조금 뒷세계 사이트에서 암거래를 하거나 뭔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거나 리트윗하거나 이상한 불법 사이트에 묘한 글을 올린다던가 막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근데 그가 그때 당시에 미시나 시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 종업원에 의하면 근무 태도는 진지하고 굉장히 얌전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진이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좋아하는 여성에게 굉장히 어택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이상하다.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여자랑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말도 없었고 여자한테 관심도 뭐 없어 보였고 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 말로 들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어택하는 타입이다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빛 보세요. 아주 그냥 나쁜 새끼 아주. 자, 사건 현장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미시마시 캠퍼스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호리영이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 대학에서는 자원봉사 서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학생한테 굉장히 외설적인 이미지를 라인으로 보낸 거야.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어릴 때 동급생들은 이 사건 믿을 수가 없다. 왜냐? 호리의 지병 때문이었어요. 호리가 작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체가 약했잖아.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페이스메이커로 넣고 있잖아. 그런데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고 체육 시간에도 구기 시간에는 견학만 하던 그가 그의 신체로 여성을 49번이나 말타기를 한 채 눌러서 이렇게 찔렀다는 건 정말 믿기가 힘들다. 그의 몸으로. 라는 게 그의 동창생들의 뭐 인터뷰였어요. 자, 그럼 미라이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건 현장에서 자, 피해자 야마다 미라이 씨는요, 시즈오카현 누마즈 시내의 유수한 감귤 농가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자, 가족은 부모님과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남동생이 2명, 게다가 80이 넘는 조부모님과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후감 글쓰기로 상을 받기도 하고 성적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아이였대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누구나 원하는 딸상? 막 이런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느낌의 소녀였다고 해요. 자, 시즈오카현 미시마 시내에 있는 그 일본 대학 국제학부 관계학부의 캠퍼스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택에서 공가에서 왔다 갔다 그걸 뭐라 그래? 출퇴근 말고 뭐라 그러지? 통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야마다 씨는요, 친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웃 주민에 따르면 미라이짱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나오면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가버려. 근데 걔는 얼마나 착해. 부모님 때문에 집을 떠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이전에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걔네 아빠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걔를 계속 팔다주고 데려다주고 했다고. 가족 간의 사이도 아주 좋았어 라면서 어떤 72세 할머니가 인터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야마다 씨는 굉장히 귀엽고 순한 아이로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한 가정의 우수한 아이. 너 아직도 그녀에게 미래가 있는데 불쌍하다라면서 표정을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미라이가 일본어로는 미래라는 뜻이에요. 미래. 그녀의 이름 미라이. 야마다 미라이. 미라이가 일본말로 미래인데 그야말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래를 뺏겨버린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참 아이러니해. 너무 슬퍼. 자, 야마다 씨는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장소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는 미니스톱 사진을 보여줬는데 또 그녀가 일했던 곳이라고 의심되는 곳 사진 중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제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데려다 주다가 이제 그녀 스스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차를 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그걸로 집에 오고 이제 그런 나날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리 입장에서는 그녀가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몇 시에 그 아르바이트를 가는지, 집이 어딘지 다 알아냈던 거죠.
자,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동료도 야마다 씨의 성격을 순수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앞뒤가 다르지 않았던 너무나 좋은 아이였습니다. 반면 거절을 하지 못해서 좀 싫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일을 이건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못하고 그녀 마음속에 굉장히 모아드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녀를 회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지인의 인터뷰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실게요. 자, 바로 그녀가 사망했던 곳으로 보이는 골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어요. 그녀를 이제 공양해주는 그런,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갔기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놔주신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꽃이 있겠지만 성실한 아이, 정말 우수한 아이, 착한 아이, 밝은 아이, 아직 미래가 있는데 너무 가엽다, 막 너무 아까운 애다,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검찰 측은 형사 책임의 능력에 그가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었냐 아니었냐 또 정신감정 뭐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 유치를 정신감정 유치를 청구합니다. 자, 정신감정이 행해진 결과 뭐가 나왔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기소를 단행하죠. 그리고 2021년 7월 5일 호리 아이, 당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21살. 그 재판원 재판 첫 공판이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 그는요, 그의 범행을 인정을 해요. 그 현장에서도 인정했고, 혐의를 인정,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가. 호리 피고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양형입니다. 양형이 뭐냐? 바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 얘를 벌을 줘야 되냐? 그거를 좁혀졌어요. 자, 피고인 질문에서 호리 피고가 왜 그랬냐? 왜 그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를 라인에서 차단시켰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나를 차단해서 내 존재가 거부당한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말해요. 자, 실제 재판입니다. 자, 7월 9일 검찰 측은 논고로 계획성이 강하고 불합리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범행 전에 살해 방법에 대한 연습 등 단순한 스토커 살인으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사안으로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 야마다 씨와 호리의 약간 피고의 관계성은 사실 거의 타인이나 다름 없었고, 단지 그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호의로 불합리하게 살해된 것 같다라고 검찰 측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 누마즈 씨 니시우라 쿠렌의 주택가에서 대학생 야마다 미라이 씨가 칼에 찔려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로 나와 있냐? 사인은 칼로 여러 곳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인한 실혈사라고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난도질을 당한 거죠. 또 자상이나 배인 상처가 49개소가 있던 것을 언급하면서 뭔가 뜻대로 돌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건을 막 던지거나 막 으악 막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과 같다라면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아주 살해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주저한 주저 흔조차 없었어.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것도 그런 흔적도 없었다라면서 말을 하죠. 맞아. 자, 장례를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은 헤아릴 수 없다라면서 검찰은 호소합니다. 자, 한편 변호인 측은 변호를 해야 되잖아, 또 어쩔 수 없지. 최종 변론에서 호리 피고가 초등학교 때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를 부착한 이후에 야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나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없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뭔가 일방적이고 제멋대로에 대한 이 동기 범행에는 뭔가 어릴 때부터의 그런 트라우마, 수술에 관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라인을 차단됐을 때 그에게는 그 의미를 너무 크게, 그러니까 동기를 지나치게 중요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왜냐면 그가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변호사는.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가 자백을 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니까. 라면서 징역 22년이 상당하다고 검찰의 무기징역보다 좀 형량을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자, 호리피고는 최후 진술에서 야마다 씨의 부친을 보고, 야마다 미라이 씨의 부친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라인을 차단당한 것만으로도 저는 인생을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미라이 씨는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리고 미라이 씨의 인생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게 사과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미라이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인생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사과를 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미친아이가. 7월 13일 호리피고에게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징역 20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 측은 두 명의 관계를 타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라인을 교환했잖아. 그래서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야. 이 판사 누가 데리고 와 진짜. 자, 그리고 검찰 층에서는 사건 전에 이런 막 그 닭 해체용 칼을 구입하거나 서바이버 칼을 구입하거나 골판지를 사용해서 찌르는 연습을 했다거나 이러면서 계획성이 높고 동기도 굉장히 불합리해. 그 지가 라인을 차단당해서 열받아서 그런 거잖아. 근데 너무 잔인한 범행이라고 엄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해? 20년밖에 안 때렸으면서 뭐야? 짜증나. 자, 야마다 씨에게 라인을 차단당해 삶의 보람을 빼앗겼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라는 동기에 관해서 너무 불합리한 사카우라미라고 해요. 이 사카우라미가 뭐냐면 호의를 곡해해서 도리어 원한을 품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뒤에서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지. 그럼 사카우라미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젊고 갱생의 여지가 있고 피고의 부모가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 점, 이 등으로서 검찰 측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 징역 20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20년을 내립니다. 당시 현장입니다. 아, 너무 속상하죠. 2023년 3월 15일 그가 이제 항소를 한 거야. 왜, 이 집 너무 길어. 그래서 또 항소심을 한 거지.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서도 도쿄고법은 스토커 살인 사건 중에서도, 나 이 문장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죄가 무거운 부류라고 할 수 없대. 무슨 말이야? 49번이나 질렀는데. 스토커 살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죄가 무거운 부류라고 할 수 없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 라면서 1심에 이어 징역 20년을 똑같이 선고합니다. 자, 재판장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의 관계성은 희박했다고 하는 검찰 간의 지적은 맞지만 사건의 경위에 대해 1심 평가에 잘못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뭐 더 이상 적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최고 재판소에서 상고를 단념합니다. 얘도 이제 항소를 하고 검찰 측도 항소를 한 거지. 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면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얘가 20년을 받았잖아. 근데 20년이 많으니까 또 항소를 한 거지. 같이 항소를 한 거야. 그래서 상고심까지 가진 않았대, 검찰이. 왜? 더 이상 뭐 어떻게 적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최고 재판소에서 상고를 단념합니다. 자, 상고의 기한이 되어 있었던 3월 29일 호리아오이 피고의 징역은 20년 판결로 확정됩니다. 사건이 없었다면 3개월 뒤에는 20살이 되었을 야마다 미라이 씨. 자, 그녀는 중학교 때 20살이 된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 사건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 편지를 야마다 미라이 씨의 부모님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 일부분을 일본어로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마 타노시이데스카? 20살의 와타시와 나에미 코토 와 아리마스카? 와타시와 치이사이 코토 데 오치코미마스. 라인 데 혼 헨나 오쿠차타 토카. 세진시키 모 타노시미데스. 라고 말해요. 이마 타노시이데스카? 지금 즐겁게 보내고 있나요? 20살의 저는 고민이 있나요?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침울해져요. 라인으로 이상한 걸 보내버렸네 하는. 저의 성인식도 기대돼요. 라고 20살에 자신의 편지, 자신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되기 3개월 전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녀의 꿈은요, 항공관제관에서 일하는 게 그녀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때문에, 그런데 얘가 진짜 너무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게 유족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공고모 테가미오 카쿠 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겠다고 편지에 써 있었대요. 그런데 이 편지 이후로 연락은 두절됐다고 합니다.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더글놀이 느낌 나지 않아요? 더글놀이에서도 정신병자가 매년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 그 도현님한테, 아들한테. 그런 것 같아. 콩고모 테가미오 카쿠 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쓸 겁니다. 라면서. 사주의 편지인지 몰라. 이상한 애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똑같은 거잖아요. 야마다시 근처에는 흉기로 보이는 칼날이 15cm의 나이프. 이 범행에 사용한 차라고 어떤 그 네티즌이 그의 차 번호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올린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15cm가 되는 나이프로 49, 거의 50군데를 찔린 겁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다라면서 이제 언론으로부터 편지를 이제 씁니다. 경찰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야마다 미라이 씨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야마다 씨의 부친 쯔네노리상 님이 그 경찰을 통해서 전한 코멘트입니다. 저는 야마다 미라이의 아버지입니다.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전력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야마다 쯔네노리 이렇게. 6월 29일 날. 너무 속상해. 부모님의 마음이 마음일까?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딸이랑 너무 친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대중들의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뭘 생각하고 막 너무 다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착하신 게. 나 너무 슬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호리를 입건 사라니 더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찌를 수 있는 거야? 피해자가 공포에 떨면서 죽었을 거라 생각하면 그게 부모님의 기분도.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빼앗긴 부모님의 마음은 상상도 되지 않아. 걔도 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형이 집행돼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은 사전에 스토커 상담을 해도 결국 이렇게 돼버린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진심으로 곤란해서 경찰에 상담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면서 제대로 대체
대처해주지 않아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사건 중에서도 이 스토킹 피해로 사망한 사건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이 처음에 조금만 더 진짜 좀 진지하게 이 사건을 대해줬어도 사망까지 가지 않았겠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스토커 같은 상담을 해도 결국에는 너무 가볍게 치부돼버리는 것 같아. 아, 그냥 뭐 남녀관계 막 이런 경찰이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뭐 아직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금 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뭐 죽은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야? 뭐야, 맞잖아. 그래서 저도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스토킹법이 조금 더 약간 더 엄중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은 필요 없을 때는 열심히 점수 벌기 위해서 악질적인 단속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경우엔 움직여주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사정등이 있다라고 하던가. 어쨌든 이번 사건은 경찰의 게으름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하... 왜 이런 이기적인 또라이 때문에 착한 아무제도 없는 여성이 희생되어야만 했을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호리 씨를 입건, 더 자세히 조사할 방침. 그녀가 한 달 전에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조사할 방침을 미리 해줬더라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 새끼가 20년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겨우 41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는 그녀를 죽여서 행복했을까? 착하디 착한 그녀를 죽여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손으로 끊은 목숨이니까 그녀는 내 품에서 죽었다라며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스토킹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나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다던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지인들, 경찰에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감되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땡스도 재밌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땡스도 좀 이용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더보기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스타바오 클릭하셔서 K짱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